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짧게나마 어떻게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들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수가 지금 거의 그 조정을 하면서 12점 박스권에서 아직 60일을 지지하고 있어서 나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좀더 떨어져서 60일을 깨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깨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올라탔으면 좋겠는데 1000포인트 1000스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 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특히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 수혜주 중에서 몇 가지 봐야 될게 있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그 미사일 사거리 1979년에 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미사일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 그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지침이 지금까지는 그 사거리 그죠?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족쇄를 풀려서 이제 1978, 79년도에 했던 그 지침 자체를 이제 완전 철폐하면서 아주 그 긍정적인 일을 벌였죠. 자, 그러면 그래서 뭐 정치계에서는 뭐 그죠? 박 대통령은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문 대통령은 뭐 우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미사일 지침을 이제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가능성이 만들어졌죠. 첫 번째가 뭐죠? 한화 에어로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래갖고요. 땅에서 쏘아 올린 먼 곳에 다른 땅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지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LIG는 자체 동력으로 목표지역까지 가서, 예, 이 공격하는 그런 걸 뭐냐면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죠. 네,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IG 넥소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미사일 그 사거리 없애는 바람에 종료라는 바람에 우주 개발을 관심을 갖고 있는 한화가 그래서 누굴 인수했냐면 세트레가인 인수했죠. 예,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이 요걸 이제 인수했던 거고요. 또이 우주 내 산업 전단 조직인 스페이스 허브를 갖다가 이걸 한화에서 신경 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다음에 이제 또이 한국항공우주가 역시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작점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액체 1단계에서 액체 연료 에너지 사는 것을 이제 고체 연료를 할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액체는 주입하는 시간이 뭐냐?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아무 데나 가서 미사일을 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울러 그 이제 탄도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을 사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율성을 확보했다. 거기다가 또 SK가 아니라 그 한국항공우주의 카이가 일단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고요. 그렇게 되면 우주 개발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자주의 하나 핵심이 됐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에너지 넥스원이 많이 올라갔지 오늘.
진엑스원. 엘라진엑스원이 오늘 지금 강하게 9.75% 올라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도 모르고 국방이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걸 보고 실제로 우리는 매수 작년에 43억 141억 683,37억이 올해 790억 그 선행으로 매수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죠. 저 역시 그래서 유리원들을 사준 결과가 좋은 결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한화에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우주개발에 대한 천명을 하면서 한화에어로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점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그래서 장점이 이런 한화에어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제 반등하는 건가요? 그래서 요거는 손실이 났다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 그 거리 제한이 없어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 1000km 수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가 받은 것이 처음으로 그 미국과 한국의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벌리면서 한미 원전의 그 협력 사업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동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짓는 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다. 그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자주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이 그럼 미국같이 이런 그 원자력 폭탄까지 만들고 원자력 잠수함까지 만드는 회사가 아니 뭐 한국을 붙어가지고 같이 협력으로다가 돈을 벌겠다? 지금 여러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공사를 하고 실제로 원전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기술을 인정한 거고요.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그 시설을 하는 3중 구조로 다 만든 그것을 미국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과거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못 따라가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술력과 품질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그 미국에서 한 발표한 게 뭐냐면 IAEA 그 핵 보유 원전 첫 단계인 원전은 핵 보유 첫 단계이기 때문에 IAEA 추가 의정서를 핵 보유 농축 시설 건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에서 이것을 가입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그것을 원자력을 구입하게 되면 중동이나 유럽이 IAEA 그저 의정서의 가입을 조건으로 그 핵 그래서 미국의 핵심은 그럼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혼자 수주보다는 일단 고객 확보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마진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은 남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IAEA 승인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핵확산 비핵확산 방지 조약을 갖다 가입시켜서 이 핵을 갖다가 더 확산시키는 걸 방지하겠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되면 핵확산하겠다는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 정도로 미국은 그럼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국이 원전 기술이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럼 미국은 4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는 역시 부족하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이미 바라카 원전을 성공시켜서 실적을 쌓아왔죠. 그럼 현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에는 설계는 미국이 최고일지 몰라도 이 건설 현장의 10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미국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원자력 그 건설 그것을 설계하는 기업이 유명한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인데요. 건설함 지연은 보상금을 물어줄 상황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역시 한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자 생존이 가능했던 한국 원전은 다시 그죠 미국과의 합작을 갖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익 면에서는 좀 부진하지 몰라도 그죠 회원을 확보하고 그죠 이 당나라에 수주하는 데는 유리한 장점을 갖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공약사항으로다가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했었죠. 이렇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합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두산중공업이고요. 그죠? 원자력 건설에 탁월한 장점이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전기술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전산업, 한전KPX가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술자를 많이 그 중국에서도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랍에미리트의 그 UAE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술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문 대통령이 사업을 접음으로써 그죠 완전히 접은 거는 아니지만 증가시키는 것을 멈춰버렸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정지시켜버렸고요. 이런 것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자들이 대거 아랍에미리트 이전하는 상황으로서 실적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일단 수혜주들이 그다음에 대북 메시지라든지 반도체 메시지도 또 추가로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번에 핵심은 역시 가장 이제 원자력 협력 사업하고 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바이오도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의 종료 이름으로써 대한민국의 그 미사일 이제 자립이 됐고요. 그러면 우주로 돌파하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조용히 사서 가져가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지금 종목들은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서 간다면 좋은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하나하나 굉장히 좋은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미 방송에 가서 얘기했던 배들이 올라갔고요. 현대미포 오늘도 한국조선해양이 6척을 수주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약 상승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제 건설주도 같이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고요. 증권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반등을 조금씩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약세고 박스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으로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역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이 달성해서 자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